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컴퓨터 하나 살라고 합니다. 현재 게임용 5년 전에 컴퓨터를 맞췄는데 스펙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한 4, 5년 전에는 이게 그 나쁘지 않았는데 한 4년, 5년 시간 지나니까 요즘 보니까 CPU가 여러분들 막 13세대 막 이렇게 나왔던데요? 송출용이 이 그래픽 카드가 좀 아쉽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요즘 뭐 AI 코딩 하려고 하면은 GPU 램, V램 최소 요구 거의 12기가. 이게 스펙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래픽 카드가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송출용은 사실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코딩이나 조금 하려고 하면은, 와, 이거 부족하구나 싶더라고요. 아, 파워랑 GPU만 바꾸라고요? 아니, 왜저 좋은 컴퓨터 좀 살라는데 여러분들 왜 막으십니까? 이거 괜찮아요? 좀, 이분들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컴퓨터에 좀 조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컴퓨터 하나 맞출 생각에 아주 뭐 신이 나 있었는데, GPU만 바꿔도 된다는 말에 그냥 설득이 돼버렸네. 램은 좀 싸네. 여러분 이거 메모리반 대체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싸요? 이러면 뭐 64기가도 만들 수 있겠네, 램을. 와, 이러면 그냥 램한막64 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다. 128뭐 이렇게. 램 너무 싸졌네. 여기서 그래픽만 바꿔도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픽만 파워랑 바꿔도 돼요? 다 바꾸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지금 다 바꾸래? 아까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이거 GPU만 바꾸라면서. 글카랑 CPU랑 같이? 아니, 글카랑 CPU랑 같이 바꾸면은 보드도 바꿔야 되고, 램도 바꿔야 되잖아요.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견적만 한번 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CPU만 줘봅시다. 오래 쓰실 거면 i9으로 가시라고? 아니, 그때 저 i7 살 때도 오래 쓰시려면 i7 사시라고 했는데, 벌써 바꾸고 있는데요? i7은 55만원. i9 80만원? 거의 두 배인데요? 이뭐 얼마나 좋다고 두 배야, 이게? i9이랑 i7이랑 차이 큽니까? 어? 이거 맞아요? 24코어 32스레드, 16코어 24스레드. 속도 차이 3%인데요? 아니, 이거 별로 속도 차이 안 크구만. 자꾸 나보고 두배 내고 이거 사래. 이거 맞아요, 여러분? 갬성 값이라고요? 일단은, CPU는 여러분 지금 좀 합리적으로 한번 소비를 해봅시다. 이거를 137K 가야 돼. 별 차이도 안 나는구만. 이거 맞죠? 1370. 그럼 GPU 한번 봅시다. 이거 맞죠, 여러분? 일단 GPU 한번 봅시다. 요즘 제가 1080대. 이때 이후로 그래픽 카드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1080이 몇년 전이야, 벌써. 요즘 그래픽 카드 좀 봅시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한 V램이 좀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240만원? 아, 코딩에 좋은 가성비 노트북 추천해달라고요? 지금 이 사람아, 나도 컴퓨터 지금 맞추고 있는데, 이거 16기가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4080은 특가로 150, 어디서 150 정도의 특가로 해. 나좀 소개시켜주시오. 다 170이고 뭐, 어디서 150. 근데 여러분, 얘가 왜더 비싸요? 와, 비싸다. 상급이라서? 에이수스에서 좀 열심히 만들었나 보죠? 이게 로그 스트릭스가 하이엔드 라인이잖아요. 램 자체의 불량률이 낮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170 받고 불량 나오면은, 그럼 그렇지 않나? 4090? 16만 유튜버 가오가 있다고요? 24기가? 널찍널찍하네! 널찍널찍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260이면은, 이 거의 컴퓨터 한대값 아닌가? 행복 쇼핑이 어디예요? 난왜 행복하지 않아? 행복 쇼핑이 뭐예요? 어? 다 나왔는데, 이거? 뭐야? 어서 뭐 일하다 온 애들인가?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중고입니까? 4090은 막 6000개 되더만. 아까 4080은 9000개던데? 무슨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아니, 4080이랑 90이랑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갑자기 가격이 두 배가 돼버리고, 계단이 막 6000개가 생겨버리고, 이거 무슨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니, 그래도 40이 나왔는데 30 사는 건좀 그렇지 않나? 30 좋습니까? 잠깐만. 아니, 고급형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단,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아직도? 이거 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얘는? 아니, 얘뭐 거의 4090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구만.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일단 이거 세개 중에 가야겠다. TUF는 사지 말라고요? 저가형이라고요? 아, 그래도 가오가 있지. 저 여러분, 기마에는 안 집니다. 기마에 하면 어디서 막 지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4080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 4090은 이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4080이랑 4090이랑 무슨 1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그럼 4080 중에 이거 16기가? 여러분, 여기서 괜찮은 게 뭡니까? 근데 TUF는 아까 16만 유튜버 가오 상한다고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까? 이게 좀 30만 원 좀싼거 사면 안 돼요? 아니 얘 클럭도 나쁘지 않구만. 쿠다코어 다 똑같고. 아, 4080 사는 것부터 일단 가오가 떨어진 거라고요? 좋닥 좋은데요? 이노 3D? 아니 이거 살 바에는 그냥 4090 사겠구만. 이거랑 4090이랑은 차이도 안 나는구만, 4090이랑. 잠깐만, 11번가에서 140만 원대라고요? 채굴 하다 온애 아닙니까? 누가 140만 원이에요 여기서? 쿠폰? 전 쿠폰 없습니다. 그대가 쿠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인 쿠폰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거 사야 돼요? 저거 말고, 트라이프로죠? 이게 정배입니까? 근데 이거 TUF가 이거 저가형이라면서요. 근데 왜 얘가 더 싸? 이거 가오 올릴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니 저희 가오 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채팅창에서 뭐 16만 유튜버가 뭐 가오상하게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뭐 저 가오 지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스트릭스 살 바에는 4090 갑니다. 얘 너무 이거 용서가 안 돼. 왜 다 170 라인인데 지 혼자 2자 찍히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이 차이가 트라이프로저 3냐 트라이프로저 3S냐 그 차이입니까? S? 4090 정도 사면은 좀 밖에서 어깨 좀 피고 다닐 수 있나? 나 4090 오너라면서 용산에서 딱 이거 어깨 부닥치면은 뭘 쳐다보냐고. 나 4090 오너라고 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까? 아니 근데 이거 한 50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4090 가겠는데 100이 차이 나잖아요. 아 잠깐만. 아니 나 270 생각하고 왔는데 점점 높아지네. 이거 왜 320인가요 얘는 또? 아 여러분 얘 가요? 얘? MSI? MSI로 갈까요? 아니 무슨 합리를 따져 지금 4090 와놓고 지금 100만원짜리에서 300만원짜리 와놓고 합리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가요? 아이씨 몰라 파워 갑시다. 파워 벌써 400돈이에요 아니 무슨 얘네는 그래 파워가 막 5만원 6만원 얘기하다 갑자기 뭐 40만원이 나와? 그래픽 4090 맞춘 김에 CPU도 i9으로 가자고? 이 사람들 지 컴퓨터 아니라고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400대가 가는구만. 아 큰일났네. 괜히 그래픽카드 이거 했다가 아반떼 가격 나오겠다고요? 이미 사양 너무 높아졌다고요? 아니 내가 높였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뽐뿌질 해가지고 높인 거지 내가 높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4080으로 가면은 몇 가야 돼요? 부끄러운데 850에서 1000? 800? 850? 여러분 이거 요즘 파워 뭐가 좋습니까? 아니 글카 하나 올렸다가 지금 스노우볼 제대로 구르네. 아 채굴 안 할 거라니까. 저 이거 코딩 할 거라니까. 무슨 채굴용 GX850? GX가 뭐야? 아 또 제일 비싼 거네? 뭐 17만원 6만원인데 또 이 30만원짜리 얘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 좋아요? GX850? 여러분 모듈러랑 안 모듈러랑 차이가 뭐예요? 선정리하기 편해서? 이거 좋아요? 4000번대는 이거 쓴다고요? 와 이분들 뭐 고수네. 여러분 이거 가면 돼요 그래서? 와 무슨 파워가 30만원이나 하냐.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잠깐만 이거 근데 본체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할게요. 파워 일단 이 차라리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이거 오케이. 메인보드 소켓? 그거 뭐 CPU랑 맞추면 되지 뭐. 1700 이거잖아요 1700. 여러분 메인보드도 B보드 있고 Z보드 있고 H보드 있죠? 무조건 G라고? 40만원? 비싼 B760보드? 아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M.2가 한 3개였으면 좋겠는데 G70이 M.4 4개 달렸다고요? B760, M.2 2개, 20만원 어? G가 장식이 많다고? 아니 뭐 평생 뭐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장식이 많이. 와 얘 뭐야? 얘 4개인데요 혼자? 여러분 얘 괜찮아요? 어엘이라고 하는구나. 어로스 엘리트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 M.2가 4개가 너무 좋다. 아 여러분 제가 컴퓨터 여태껏 한 10개를 넘게 사봤는데 다 공랭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컴퓨터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 순행 쓰다가 물 터지면 답도 없다. 요새에도 물난리 좀 나나요 여러분들? 공랭으로는 커버가 힘들다고? 아 이거 웃자냐 이거. 이 사람들아 여러분 컴퓨터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무조건 순행 써야 한다고요? 아 순행? 어 이거 가격 괜찮네? 여러분 딥쿨 LS720 괜찮아요? 아 순행 처음 써본다. 25만원대 17만원? 와 아까 그 280대 160보다는 좀 마음 편하다. 여러분 이거 뭐로 가요? 아 근데 순행 이거 괜찮죠 여러분들? 뭐가 다른 거야? RPM이 2250이랑 검증된 거는 얘라고요? 아세텍이냐 아펠텍이냐? 감귤 링크? 왜 갑자기 감귤이 나와?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감귤이 최크리사 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더 이쁜 걸로 가면 되나요? 아니 조코딩님 보니까 이거 같던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10만원 냈다 던져버리시네? 그러면은 조코딩님의 10만원을 여기다 보태겠습니다. 크라켄 추천드린다고? 무조건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체 제가 저는 그 뭐야 요번에 조코딩님 보시니까 이렇게 막 열리던데요? 엄청 좋아 보이던데 그거? 저는 무조건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조코딩님 이렇게 열리던데? 엄청 좋아 보이던데? 요새 다 열린다고? 아니 저는 다 요런 것만 사봐가지고. 이거 여러분 어떤 거 사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 아니 왜 여러분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게 무슨 지금 6만원 3만원 보고 있는데 갑자기 20만원짜리가 나와? 리안리 펜값만 80만원이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요? 얘 뭐 벤츠입니까? 빅타워가 되지 않나? 아 스윙도어 야 요즘에 다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응? 열었다 하던데? 3RC스 팁 살사고? 풍통 빅타워. 이 풍통이 뭐예요? 이거 바람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풍통? 어 10만원? 여러분 이거 가면 돼요? 풍통 가라고요? GPU에도 100만원을 더 쓰니 많이 하다가 이거 뭐 만원 더 쓰니 많이 이거 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하드? 하드는 한 개.
하드 한 개고, 요즘에 SSD가 너무 싸져가지고 하드 사는 것보다 그냥 SSD 그냥 1테라 2테라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풍통 가겠습니다. 아, 저는 어제 4090 사서 아주 만족 중이시라고. 아, 자꾸 사람들 뽐뿌뽐뿌 넣고 있네. 아, 모르겠다. 아, 뭐 각 차이 안 나는데 이거 가. 비싼 거 가. 여러분 램 갑시다. DDR5? DDR5로 XMP 없는 시금치. 아, 근데 여러분 시금치 5600?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두 개 갑시다. 와, 근데 64기가를 램에 담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 64기가보다 큰 프로그램 써본 적 있어요? 어떻게 램을 64기가를... 근데 64는 좀 오바겠죠? 64, 32. 아직 여러분 시대가 64는 좀 이르지 않나? 32 쓰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요? 삼성 48 32기가 두 장? 와, 여러분 요즘 램 64 써요? 와, 램 싸진 거 봐. 여러분 옛날에 램 32 맞추려면 와, 눈물 난다.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는 하이닉스를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정자에 있는 하이닉스만 한 10번 넘게 갔어요. 제가 그만큼 하이닉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떨어진 거 보니까 눈물 나네. 와, 32기가 램이 12만원? 64기가? 와, CPU는 가격도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거, 아, 60, 한번 생애 최초로 64 한번 가봅시다. 와, 근데 60, 여러분 저 64기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 시간 진짜 많이 흘렀네요. 사실 64기가짜리 컷 프로그램을 올려놓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64기가 가겠습니다. 시금치로 SSD. 아, SSD는 사실 지금 있는 거 그냥 갖다 꼽을 거라서 그냥 그 윈도우 설치되는 와, 2테라가 18만원이야 눈물 난다. 어떡하지? 왜 이렇게 사줬어요 이거? 와, 이거 심각하다. 아니 여러분, 이 메모리 반도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와, 너무 싸졌다. 말도 안 돼. 2테라가 20만원도 안 해. SSD는 이거 SSD인가? 아, 이거, 아, 요새 생긴 게 램이랑 비슷해가지고. 아, 이거는 눈물 나니까.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2테라 하드디스크, 1테라 이렇게 쓰는데, 사실 하드 산 게 제일 후회돼요. 요즘 SSD M.2 2테라가 20만원 할 거면은 하드를 살 필요가 없지. 맞죠 여러분들? 응? 하드디스크 2테라짜리를 지금 쓰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M.2가 20만원이면은 2테라가 누가 하드를 써요? 다 SSD 쓰지. 1TB를 윈도우로 하고 2TB를, 그럼 M.2가 벌써 3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여기다 꼽으면은 윤정열님 아까부터 계속 하이닉스 사시라고. 뭐 하이닉스 주주십니까? 뭐 하이닉스에 뭐 몰빵하셨어요? 잠깐만, 하드랑 이거 1테라 M.2만 새 컴퓨터로 옮기고 이게 나을 것 같다. 와, 근데 이거 1테라도 지금 힘들게 쓰고 있는데 2테라라니 3테라라니 세상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또 사야 될 거 있나요? 와, 크다. 램 크다. 아니 아까 뭐 사람들이 파워는 시소닉이다 막 풀 모듈러 플래티넘 3 이거 괜찮아요? 1050? 근데 뭐 아까 사람들이 뭐 시소닉 아니면 가오 떨어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잠깐만, 플래티넘이라 괜찮다고요? 와, 무슨, 와, 살 뻔했다. 저거 내, 어? 저 박쥐새끼를 한 마리 살 뻔했네. 고주파 심하대요? 아! 여기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FSP도 조금 근본 파워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가야겠다. 와, 이분은 4090에 이걸 쓰려 하네. 근데 여러분 4080인데 이거 맞는 거죠? 23만, 와, 파워 가격도 괜찮아. 램이 64기가 26만원인데 무슨 메인보드가. 아무튼 가격에다 좀 봅시다. 이거 한 100, 180? 140이 풀린다. 아니 어디, 대체 어디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매일 봤는데. 여러분 이거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 윤정열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 쿠폰 있나 보네. 피아노 아이가 뭔데요? 이거 뭐 안 좋습니까? 그 그래픽 카드도 약간 그 스트릭스 있고 밑에 뭐 A, B, C로 한다면은 얘 어느 정도에 들어가요? 뭐 여기에 갤럭스 이런 거 들어가죠? 트윈 프로죠? BG42? 아무거나 사도 괜찮다고요? 아, 근데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피스로 사기가 힘든 게, 제가 어차피 한 번에 부탁드릴 거라서 용산 아저씨나 아니면 뭐 이 용산의 장점은 안 가고 퀵으로 받는 건데, 그래픽은 무조건 특가로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거 100만 원이 싸버리네. 잠깐만, 여기서 얼마야? 이게 어떻게 저렴하게 나왔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PNY나 스트릭스나 4090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주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 컴퓨터에서는 안 보여요? 아니 뭐 안 나오는구만. 모바일로 봐야 나오는데요 모바일. 뭐야! 아, 그러면은 이걸로 사고 그 용산 아저씨한테 GPU만 빼고. 아, 이거 4090 이거 200 정도면은
212면은 4090 가야 돼. 212면은 4090 가야 돼. 300이면은 못 가는데 200이면은 가죠. 4090이면 또 파워가 또 최속도 올려야 돼요 또. 이러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 코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210으로 하면은 갑자기 400이 됐네. 아니 이분들 어디서 이런 꿀딜을 다 가져오시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PNY는 괜찮죠? PNY 정도면 괜찮죠? 눈 깜짝하면 사라지니까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없어질 수도. 괜찮죠 여러분? 이거 409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 다 괜찮은 거죠? 앱다운 받는 중. 11절이라며 왜 나는 11절에 안 해줘? 왜 11절이지 근데? 아 4월 11일 아! 그러면 12시쯤 끝나겠네 진짜로. 오 됐다. 이거 211만원 굿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번 확인해주세요. 저 결제하기 바로 앞에 와있습니다. 여기 좋은 딜이죠? 11번가 처음 사봐가지고 잠깐만 질렀다 와 4090을 사다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깨 좀 피고 다녀야겠다. 어씨 아 이거 210짜리 그래픽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오바 같아. 아니 그거 거의 컴퓨터 가격이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걸 사버렸나. 아 좀 생색 좀 낼 걸 마지막에 후딱 사버렸네. 멋없게 처음부터 그냥 4090 산다고 그냥 못 받고 멋있게 어? 산다고 할 걸 4080 내내 써놨다가 마지막에 바꿔버렸네 4090으로. 아 좀 멋있게 산다고 할 걸. 아이씨 가오도 못 부리고 씨 그냥 싹 질러버렸네. 보다가 나간 사람들은 4080 산 줄 알 거 아니에요. 4090 샀는데 아 일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뭐 4090 이렇게 해봤자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1번가에서 딜을 싸게 샀습니다. 4090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특가에 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가오떨어지잖아요. 아 챗GPT가 4090 TI사라고? 나오지도 않았어 이 사람아. 아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그래픽카드는 샀고 나머지는 그 용산 아저씨한테. 와 진짜 스펙 미쳤다. 64기가 램 덜덜이다. 처음 써봐요. 와 수냉쿨러 처음 써봐요. 90대 처음 써봐요. 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 사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쾌적한 PC로 라이브 한번 키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잘 맞췄습니다. 받았습니다. 용산의 장점 당일 바로 퀵으로 보내줍니다. 다음날 GPU까지 받고 조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대합니다. 예전 컴퓨터에서 안 쓰는 장치들을 새 컴퓨터로 옮기려고 해요. 장치들을 하나씩 빼줍니다. 캡처 보드도 빼고 하드디스크도 빼서 옆에 놔두었습니다. M.2는 작아서 GPU를 제거해야만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역시 5년 쓰니까 잘 안 빠지는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후크가 있었어요. 늦게 깨달았습니다. M.2 SSD는 보통 히트싱크 밑에 숨겨놓더라고요. SSD까지 옮길 준비 끝났습니다. GPU는 다시 넣어두고 바로 창고로 직행입니다. 새로운 컴퓨터 본체가 여태 산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걸 잘못 산 건지 사장님이 잘못 고른 건지 이 스윙도어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잘 본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에 스윙 한번 해봤습니다. SSD를 장착하기 위해서 히트싱크를 열어보니까 슬롯이 바로 나왔습니다. 슬롯 4개 아주 든든합니다. 예전 SSD도 잘 장착했습니다.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캡처보드도 잘 장착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4090을 장착할 차례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끼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밀어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양쪽 본체에서 그래픽카드가 뭐 아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안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새 그래픽 밑에 고무가 있었습니다. 괘씸한 고무는 떼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GPU를 한 번에 장착을 했습니다. 나사들도 야무지게 돌려줬습니다. 파워 선도 꼽고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도 장착합니다. 나사를 돌리면서 왜 나는 스윙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덮고 책상 옆에 두니 영롱하게 불빛이 번지긴 하는데, 근데 이거 밤에도 너무 밝은데 혹시 LED 끄는 법 아시는 분 계시면 혹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를 켜서 장착한 부품들이 잘 동작하나 간단한 벤치 돌려봤습니다. CPU나 메모리나 저장장치들 읽기 쓰기 테스트를 쭉 진행합니다. UFO 등급이 나왔습니다. 든든합니다.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벤치를 돌렸기 때문에 최성능은 안 나왔지만 모든 부품이 잘 인식되어 동작하는 걸 잘 확인했습니다. 램은 DDR5 32기가 두 개를 사려고 했는데 하필 이 메모리 물량 감산이 딱 시작돼서 물량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6기가 4개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로 만들어낼 생산물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도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불 끄는 법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예 댓글로 예 물러나겠습니다.